저희가 그 프로즈 위에서 1박 2일 동안 모든 연기자와 스태프와 이제 스타분들 다 이렇게 해서 1박 2일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촬영을 했어요. 한참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 핸드폰이 로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거기가 일본이라고 그러는 거죠.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배에서 실종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비도 또 밤 촬영한데 비도 살짝 오고 날씨도 추웠고 그런데 뭐 이런 기회에 제가 또 크루즈를 탈 수 있어서 즐기면서 했습니다. 사실 요리를 하는 것보다 주로 먹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요리를 잘 하지는 못했는데요. 이번 드라마 때문에 한 달 좀 넘게 같이 요리 수업을 받았어요. 연기자분들과 함께. 근데 사실 맛은 화면에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주로 배운 거는 칼질, 생선 회 뜨고 콧 뜨고 갈비 콧 뜨고 이런 거를 주로 해서 아직 맛은 못 내고요. 재료 준비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칼질이나 이런 거. 네. 그리고 뭐 요리에 대한 생각은 사실 뭐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결혼을 안 해서 요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나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돼서 앞으로도 요리를 좀 배우고 싶어요. 네. 사실 두 분이 정말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계세요. 뭐 실제로도 그러시고 캐릭터도 그러시고 와. 또 그 한국 전통 음식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명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.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 음식 문화가 좀 서양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퓨전이 좀 성행하고 또 바쁜 사회생활 때문에 인스턴트가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장독 문화가 굉장히 그립다는 생각을 제가 한 작년쯤에 사실 했었어요. 어떤 지인분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문제가 엄마들의 그런 장독 문화가 좀 무너지면서부터 그런 문제도 같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좀 제기를 했었을 때 제가 한 번쯤 그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 드라마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.